어떤 거를 입고 나가면 좋아할지. 오늘도 기분 좋게 행복하자. I can do it.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창용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인천 서면 초등학교 교장 김창용입니다. 서면초가 만드는 즐거운 학교는 교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서면초 김창용 교장이 하루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은 밤사이 학교가 잘 있었는지 학교를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아침맞이라 그래서 전교생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교장실에서 인형 탈을 쓰고 와, 거의 뭐 24시간이 모자란 수준 같으신데요? 다음은 이제 아침맞이 인사인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서 인형 옷으로 갈아입고 또 아침맞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실로 가시죠. 인형 탈을 쓰고 아침맞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거를 입고 나가면 좋아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아이들과 교직원회에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아, 요거는 아, 2022년도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계속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힘듭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서면초 전교생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들도 차 타고 들어오시면서 창문을 열고 교장 선생님 힘내세요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뿌듯하게 기쁘고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년퇴직이 이제 가까워 오는데 그 정년퇴직하는 당일 아마 아이들과 아침맞이를 하고 기분 좋게 퇴임식장으로 걸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아침맞이 진짜로 하러 갑시다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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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I can do it.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We can do it. 오늘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오늘도 기분 좋게 행복하자. 저희 교장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행사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아침에 학생맞이 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올 수 있어서 학교에서 하는 생활 모두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매일 등교길이 행복해요.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맨날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교장 선생님 덕분에 아침부터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요. 교장 선생님 파이팅! 정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플 아이폰의 창시자 홍길동 의정인 걱정 백쪽같은 삼합사 오사방문수. 네, 제가 어릴 때 정교생 앞에서
제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전교생을 즐겁게 한다든지 또 동네에 가서는 친구들 앞에서 뭘 설명해 준다든지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한 구석에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쭉 해왔죠. 교직에 들어와서는 그 아동극, 연극을 1년에 두 번씩 공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들과 교직원 위에서 연극을 청소년극, 아동극, 성인극 1년에 두 번 공연을 했고요. 그러한 공연들을 하면서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 봉사하면서 내 자신도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오늘 처음 드신 게 뭐예요? 예, 잡초가 좀 나온 것 같아서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잡초 나온 거 좀 뽑아서 아이들이 또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꾸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업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설 주무관님도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제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업무 협의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또 교무부장님, 연구부장님을 모시고 학교 전반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사, 또 보수 공사할 거, 또 추진해야 될 업무들 관련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 잘 보시면요. 오리콘녀만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추모 공개 수업, 그다음에 리더십 캠프 시작 전에 격려 인사, 등록부터 강의상 참고할 수 있도록. 결제할 서류가 되게 많으시네요. 예, 매우 많습니다. 아유, 한 달 단위로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하루에도 뭐 50건, 100건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20일 근무한다 생각하면 뭐 2,000건이 넘죠. 내부 기한. 하루에도 내부 기한이 한 30에서 40, 50건, 각종 출장, 또 어떤 연수, 또 학교에 알리는 사항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90에서 100건 정도, 한 달이면 2,000건 정도가 올라옵니다. 책을 그 2020년도에 집필했죠. 제목은 유쾌한 부부의 교육 수다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 교육학 박사입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죠. 그래서 그 책 속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아이들이 하는 걸 인정해주고 또 아이들의 원대한 그 포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유쾌한 부부의 교육 수다. 교육적인 수다로서 이렇게 책을 펴게 됐습니다. 도서관, 기관에 한 1,500부 무료로 기부했고요. 인천시내 또 고아원에도 보내고 또 제가 모교인 경인교육대학교 학생 위해서 쓰라고 좀 보냈고요. 나머지 이제 퇴임한 교사 중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쌀을 또 10kg짜리 쌀을 한 100여 포, 쌀 1톤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재산은 모두 사회 또 우리 인천 교육계 위해서 이렇게 남길까 하는데 물론 가족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가족들에게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내분과도 이야기가 된 건가요? 네, 그 2학기를 맞이해서 임원이 뽑혔습니다. 그 학생들 격려해 주러 지금 학생 자치실로 가고 있습니다. 학급 정부회장으로 선출되신 여러분,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여러분은 서면초의 얼굴입니다.
또 학급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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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고르라 한다면 배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모든 전 직원이 매일 출근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일 저녁에 나와야 되는 학교인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직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사택에서 장조림, 콩나물 무침, 뭐 멸치조림, 김치찌개, 두부조림 이런 것들을 제가 손수 요리를 해서 또 따뜻한 밥에다가 또 된장찌개 또 골고루 해서 밥을 차려 드린 거 교직원들이 너무 좋아하셨죠. 그 음식 드시고 힘을 내서 노력했던 거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느 날은 면장님이 새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면이 워낙 낙후되고 잘 모르니 우리 김창룡 선생님이 전국노래자랑 나가서 우리 지역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지역 홍보 서도 유초중고 홍보 차원에서 전국노래자랑 강화군 편에 나가서 인기상도 받고 지역 홍보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사인을 한 기억이 매우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서면 초등학교 전교생 어린이 여러분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